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이분 덕분에 미국 주식에 미치게 됐고요. 지금도 주식 투자로 뭐 수익률 올리고 그런 것도 재미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향방을 진단하는데 저도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구나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강국한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요. 오늘요? 네. 늘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또 가족 오셔가지고 신이 나셨나 해서. 그건 좀 밤에 나올 때 네. 약간 발걸음이 좀 무거운 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격리하고 하니까 집에서도 예. 뭐 그런 분 있고요. 우리 교수님 이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오늘 저기 네. 우리 최고의 스타 축하도 예, 오는데 오늘 어떻게 예. 예, 본인이 예. 먼저 한참 이거 하기 전에 잡힌 선약이 있었대요. 스케줄이 선약이. 그래서 예. 오늘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요. 예. 축하를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이발이라도 하고 가야죠.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하고는 더 좋습니다. 예전에 생각나고 저도 예. 좋네요. 예. 예. 자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시장은 나스닥만 약간 한 보합권이고요. 양대 시장 S&P 500과 다우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정도의 조금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시작해봐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일단 금융주가 반등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나은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 주식 시장의 큰 차이점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물론 중국어 쓴다, 영어 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 주식 시장 관련된 거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점은 이것도 역시 주식 시장 관련된 거 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좀 이따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어제 끝난 걸 잠깐 볼 건데 어제 뭐 오히려 아마존은 0.94%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어제도 역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도 역시 1.27% 올라오는 그런 모습. 나머지들은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대부분 1% 안쪽으로 좀 빠지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코스코라든지 타깃 같은 또 소매점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뭐 시장이 완전 망가진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상당히 좀 제가 보기 놀랬던 것은 네. 나이키가 또 어제 올랐습니다. 나이키가 예, 나이키가 이 와중에 예,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거니까 대단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네. 업종을 볼 건데요. 전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한 글쎄 한 두 달 만에 보는 건데 예. 11개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게 부동산 업종이 0.08% 하락, 많이 빠진 게 금융으로 1.97% 하락하면서 예, 중요한 건 다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개별 종목엔 차이가 있었지만 업종은 다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네.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QQQ의 ETF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요. 6.5%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우리가 좋아하는 첨단 기업들 네. 어떤 테크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5%니까. 반면에 앞에 C가 붙으면 C 붙어버리면 이게 네. 중국 기술주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예, 예. 나스닥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2%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건데 왜 빠질까요? 이렇게? 아 이거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단게 뭐냐면 예. 미국은 기술주가 시장을 살리고 예. 지탱해주고 있고 중국은 기술주가 시장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원래는 DD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 점점 더 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술주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네. 하면서 일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들어보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도 규제하지 않습니까? 네. 규제가 나오는데 이 규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타이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할 때 존재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예. 그 당연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차별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을 들어간다 그러면 네.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역으로 또 구글이 사실 또 피해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그다음 중소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원래 이 규제의 어떤 특징인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디 글로벌 혹은 뭐 예전에 안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알리페이 가입자가 8억 명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더 기업이 상장하고 더 커지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다 그러면 어차피 가입자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디디 글로벌도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지금 앱도 다운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네.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좀 뭔가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은 얘기했지만 그 해당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역차별 당하는 거죠. 디디 글로벌도 네.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다른 모든 전체적인 상장된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오늘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어쨌든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참 막 서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주의 어떤 흐름을 완전 바꿔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텐센트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어쨌거나 뭐 중국이 워낙 강한 규제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럼프하고 이제 그 바이든의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에 2만 5천 번 이상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네. 예, 유명하죠. 특히 시장이 기록을 세울 때마다 총 60번의 트윗을 날렸어요. 축하한다. 뭐 지금 오늘 사상 최고치 갔다. 다음에 얼마 올랐다. 그런데 바이든은 상반기에 6월까지 해서 지난 그 보게 되면 네. 총 33번의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트윗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바이든 트윗을 네. 못 봐가지고 트윗 계정이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예, 그 제가 찾아봤더니 트윗 계정이 있더만요. 아, 그래요? 있습니다. 계정이 있는데 지난 4월이 마지막이었나? 거의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는 막 네. 오늘도 올랐다, 내 덕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성향상 뭔가 이제 플렉스가 막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거는 네.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용하다 느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자랑하면 막 시끄러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 시간 동안 74번을 트윗을 해갖고 48주 한 번 한 것도.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수님 트위터 있긴 있죠. 그럼요. 트윗 하십니까? 예. 하죠. 저는 근데 주로 리트윗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어쨌거나 한 시간 동안 74번은 안 하시죠. 안 하죠. 예, 상당히 많이 했던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앞으로 저희가 이분의 트윗은 뭐 못 볼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트위터가 이분이 있을 때 상당히 좀 주가 많이 올랐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니까. 아, 그렇네. 근데 약간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트위터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쓰리는 입장이구나. 그렇네. 예. 바이든 때문에 유일하게 피보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꾸 글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유입이 그렇죠. 될 거고 광고가 상당히 잘 나갈 건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걸 저는 왜 갖고 왔냐면 사실 모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바이든 때예요. 딱 보시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100일 동안 10%가 올라갔어요. 예. S&P 5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트럼프 요란했지만 5%로 딱 절반 올랐거든요. 예. 지금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10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조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시장에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갑자기 이런 좀 속담이 생각났어요. 어떤 변은 익으면 네.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그래서 일단 뭐 자랑하지 말고 일단 네, 좀 겸손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이 안 와도 장은 잘 갑니다. 그렇죠. 잘 갑니다. 이분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단은 사실 뭐 대통령이라는 분들은 뭐 국정에 힘을 써야 되는 거니까 트위터보다는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예, 2만 5천 번 대 제로. 제로.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물론 제로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글을 안 쓰시는 분은 네, 유명하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사실 꼭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너무 장이 안 좋아갖고요. 분위기 차원에서 바꾸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재미난 기사를 가져왔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먼저 기업부터 볼 건데요. 우리 예전에 리바이스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교수님도 많이 입으셨고 사실 살짝 비싼 브랜드였어요. 우리 때 정말 비쌌어요. 저거 입고 다니면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교수님은 늘 입고 다니셨어요. 아유, 이러세요. 또. 예, 네, 아이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우리 때는 예. 뭐 뱅뱅이나 뱅뱅이나 뭐 조다시나 이런 조다시야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뭐 아니 우리 토종 브랜드를 그렇죠 기억하는 예. 뭐 저는 입었습니다만 아, 예. 그런 거 입었죠. 근데 이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의류 업체가 다 좋아집니다. 경제가 재개가 되고 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집에 있으면 바지 사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나오면서 청바지 구입할 건데 제가 봤더니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홈페이지 봤더니 요즘에 그 과거의 디자인이 네. 히트치고 있어요. 뭐 과거 디자인이 넓은 통이 다시 넓은 예, 넓어져 있고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넓어진 통을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통이 넓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 나팔 바지 같은 것도 막 아 밑만 이렇게 다시 넓어지는 예. 청소도 겸할 수 있는 네. 청소 길 청소를 끌고 다니는 그렇죠. 아. 그런 게 막 나와줘갖고 야 이게 피트하게 쫙 붙는 바지였는데 예. 지금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일단 저기 유행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EPS가 작년도에 마이너스 0.48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0.23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56.5%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전반적까지 올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이 23%로 급증하면서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장이 92%가 재개장해서 일단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보기에 단점은 이 청바지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한번 입으면 한 10년, 20년씩 입는 거라서. 근데 요즘은 안 그렇게 입더라고요. 아닙니까? 예. 예. 요즘은 이게 디자인이 바뀌니까 청바지 좋은 게 있음에도 유행 지냈다고 다시 사시더라고요. 아, 유행에 따라서? 예. 아, 저희 조다시 세대, 뱅뱅 세대, 그 다음에 아까 저 오랜만에 누가 저기 브랜드 알려주셔서 정말 예. 생경스러웠는데, 예. 아, 헌트 뭐 이런 브랜드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한번 사가지고, 아, 리드 있었어요. 맞아. 리드 있었어요. 그때 한번 사서 뭐 몇 년 입고 그런 건 이제 아니더라고요. 야, 리, 야, 진짜 오랜만. 그 리, 저희 TV 광고에 많이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꽤 나이가 있어요. 연식 좀 되셨네. 아, 저 젊은 분들 하고 오시는 줄 알고. 저도요. 아, 네, 앞으로 종종 네, 제가 추억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많이 팔렸다는 거 보시면 좋고. 현재는 아마 3, 4%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어제 GM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거 다시 봤거든요. 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GM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 매수 의견에 가까운 겁니다. 네. 목표 주가를 85달러를 제시하면서 업사이드가 네. 51%. 그러니까 지금 사도 51%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올리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GM이 다시 한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정상으로 이끌 것을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이들 기업이 과거 레거시 자동차 산업에서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전기차 업체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거기에 네. 대한 상당한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은데 포드 PR이 8.15로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한번 물론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 좋아하시지만 포드나 GM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가 한 3%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코엔의 이제 올리버 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3에서 51로 두 배 이상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 버진 갤럭틱이 일단 한번 7월 10일 날 뜨는데. 네. 아, 참, 교수님. 25만 달러 내고 타시겠습니까? 아, 저는 아니죠. 예. 돈이 없어서 안 타시는 건 아니고, 뭐. 아니, 왜 이러세요? 자꾸 오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 돈 때문에요? 돈 때문이죠. 혹시 뭐, 고소공포증이다? 아니면.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오늘. 폐쇄공포증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그 네. 비용을 내고 타는 분들이 600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서 이 올리버 체인이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고요. 그분들이 탄다고 그러면 그분들 탔다는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조금씩 돈을 더 내서 네.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유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타면 상당히 부러움 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51달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여러분들 이제 놀라시지 마시고 이분은 작년도에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네. 작년 8월 달에. 네. 지금 또 1년 만에 다시 한번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첸이 발표한 걸 보시면서 와 51달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완전히 버진 갤럭틱 빠입니다. 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거죠. 내년부터는 상용화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뜬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89km 네. 고도 예. 올라가면 이제 그건 우주는 아니고 예. 우주는 아니고 이제 우주 거의 우주가 100km까지 네. 카르만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잘 하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그 블루 오리진의 블루 오리진은 이제 100km까지 가는 거고 예.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약간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비행을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일단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귀환을 많은 바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7월 11일 날 비행기가 뜬다는 거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어제 발표한 겁니다. 델타 변이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 FDA 상용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은 여러분들 긴급 사용 승인은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까지 하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모습인데 한다고 그러면 매출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경우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예를 들어 봤더니 효능이 64%로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중증이나 사망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꼭 맞아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개월,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세 번 맞을 때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 하니까요. 네. 앞으로 맞는 분들이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FDA, 그러니까 1세대 백신 중에서 FDA 정식 승인을 받은 백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은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까먹었네요.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갑자기 또 승인을 받아 아니고 그건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이고요. 정식 승인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이 부스터 접종이 승인된다 그러면 향후 정식 승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화이자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최초의 정식 승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된 것도 아닌데. 예. 정식 승인이 된 걸로 뭐 아마 판매나 이런 추이의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그렇죠. 승인을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은 확실히 예, 있겠네요. 상징성이죠. 예. 명실공히 가장 첫 번째 그렇죠. 받은 이제 승인이니까. 그래서 모더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 다 있지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사용 승인이고요. 네. 정식 승인 아직 받은 업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국도 지금 최고 단계 4단계 그렇죠.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천 몇백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200에서 400이고 저 우리 저 질본 본부장님은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 달 말에 한 2000명 당연히 넘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2000명이요? 예, 하루에? 예, 예 하루에요. 그 진짜 이러다가 장 본부장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혼자 나와서 하시거나 진짜 이래야 될 거가 막 걱정이 돼요. 9시, 8시 이후에 이제 2인 체제로 가면 이제 진짜 PD님하고 두 분이 나와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진짜. 할 수도 있을 만한. 근데 이제 뭐 아, 진짜 걱정이네요. 그래서 마치 갑자기 2000명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일단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화이자나 뭐 모더나 이런 백신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효능이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새롭게 개발한 것보다 일단 약이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더 맞춰가고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얘기인데요. 이겁니다. 바로 구글이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 반독자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제 날짜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는 상관이 없어요. 주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그 당한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앱의 구글 플레이가 고소 대상입니다. 얘네를 쓰면 30% 이내 결제가 들어가잖아요. 예. 수수료가 들어가서 예. 그런 거 왜 하냐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앱이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80% 점유율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한번 각광 좀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30% 인앱을 받고 결제비를 네.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정부가 네. 일단 당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예전에 윈도우에서도 그 비슷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때도 결국 규명 네,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규제하면 정부가 부족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 미군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비자 권익 두 번째는 이 해당 기업이 역차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반독점의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증명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있잖아요. 네, 네. 이반트의 자체 브랜드가 노 브랜드. 노 브랜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앞에 그 자체 브랜드의 제품을 빨리 앞에 꺼내놓는 거 갖고 네. 뭐라 하시는데 소비자들은 싸서 좋다. 나 이거 싸서 금방 사고 막 그렇죠. 달 때니까 좋다 하면 그 못 건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엔타이 트러스트가 물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미 이걸 하기 위한 이미 그 초안에 바이든 서명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실제 만약 법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서로 간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반드시 이 관련 기업들이 불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구글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또 호화 변호사를 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싸울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빠진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는 빅테크가 좋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네. 이게 제일 걸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죠. 별거 아니다. 근데도 네. 불구하고 걱정이 되시면 걱정할 게 없는 게 1등 기업이 아니고 2등, 3등, 4등, 5등, 10등 기업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주가 때문에 없겠죠. 후발주자니까. 여러분들과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양쪽에 다 가져갈 수 없고 주식은 뭔가는 포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뭘 포기할지는 뭐 각자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네. 장 본부장님과 의견이 똑같은 게요. 이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 MS 때도 독과점 관련한 그 소송 걸렸을 때 소송이 10년 갑니다. 이거 단기간에 답변이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0년이나 걸리네요. 그럼요. 그럼 뭐 하다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이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으로 상장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상장 철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본물이 이러고 있는데요. 좀 오히려 미국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일단 디디 사태로 해서 일단 바이트댄스를 일단 철회했고요. 결정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주목받아 두 개 기업이 또 상장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알리바바의 라이브 독. 네. 이게 이제 그 딱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독. 그러니까 그 닥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원격 진료회사. 네. 이게 이제 원격 진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원격 진료 혹시 됩니까? 교수님? 법적으로?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됩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완전 의사 같은 건 아니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근데 예. 한국은 그 지금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아니, 그럼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네요. 라이브 독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관사 다 해놓고 얼마까지 우리가 할지 규모까지 다 결정했는데 일단은 갑자기 철회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텐센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킵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앱인데 요겁니다. 네. 운동하는 거. 이것도 역시 상장 철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주면 경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원격 진료회사 텔라닥도 있고 미국산 미국 네. 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하고 어떤 솔직히 그 경쟁을 하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미국은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피트니스 앱 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펠로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서로 간에 좋은 회사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우리한테도 사실 좀 기회가 날아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물이 고여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네. 거기에 보면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속인 기업도 있지만 그걸 다 뭐 일부니까 전체 놓고 본다고 그러면 다 들어온 다음에 최종 판단. 나머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저희는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 게 아닌가 싶어갖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은 일단 상장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IPO는 못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 본부장님 소개시켜드린 멘트로 미국 증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트렌드를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미국 증시를 봐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국 시장이 일부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발을 빼면 진짜 큰 중국을 비롯한 산업 트렌드 변화 읽는데도 제약이 있는 또 다른 단점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우리가 알리바바도 있고 네. 아마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남미 쪽에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네.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어떤 게 좋은지. 근데 그런 기회조차 뺏긴 거잖아요.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 특히 원격 진료 같은 경우 사실 미래에 상당히 좀 좋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그게 알리바바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뺏기는 자체가 한데 안타까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발 그 규제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요. 특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뭐 해당 기업을 역차별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 오늘 기사 나온 걸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GM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GM 혹은 포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많이 얘기하지만 오히려 화석연료를 담당하고 있는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기업들, 레거지 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엑슨모빌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사회에 탄소 중립을 외치는 이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네. 회사가 바뀌려고 하는 변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뭐 누가 석유 이런 게 아니고 예. 뭔가 과거 산업에서 뭔가 변모하는 그런 기업들의 한번 좀 타임을 잘 보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3%가 GM이 올라간다 합니다. 시간에서.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거 뭡니까? 왜 나왔습니까? 어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네.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도 우리 교수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뭐 1.7도 가고 1.6도 가고 해야 되는데 올해 1.2를 봤죠.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1.3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기에는 좀 예, 문제 있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델타 변이도 곧 잡힐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얘기했지만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주 중에서는 좀 뱅크 어메리카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금융주를 못 고르신 분들은 이제 관련 ETF가 있는데요. XLF도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주 역시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카에어라인 다 똑같이 어제 또 갑자기 델타변이 때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막 그 마지막에 빠진다고 했다고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여행 관련주 반등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노르웨이전 크루즈, 카니바 같은 또 우리 크루즈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크루즈는 여행 관련주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늦게. 왜냐면 어쨌거나 너무 딱 폐쇄된 상태로 네. 둥둥 떠다니잖아요. 외벽이 단절된 상태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 좀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타면 타게 될 때도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할 것이고 탄 다음에도 또 이제 얼마 전전긍긍 하겠습니까? 그렇죠. 터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항공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즈와 가장 좀 늦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데 크루즈 주가가 제일 조금 먼저 이제 움직였던 거는요. 크루즈는 티켓팅을 굉장히 일찍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달을 비우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잡히니까 미리 제일 먼저 사는 여행 티켓이 크루즈 티켓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 지금 델타 이런 거 없이 막 백신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아마 그 크루즈 티켓이 다 세일징이 끝났을 겁니다. 그게 아마 조금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저희 그렇군요. 그 미리 그럼 이게 그 보통 뭐 한 1년 전에 뭐. 네, 1년 전에도 끊어 놓죠. 그렇군요. 네, 네. 야,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한번 타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막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데 네.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은 딱 두 가지의 둘 중에 하나라도 취미가 없으면 크루즈는 절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카지노. 예. 네. 크루즈 안에 카지노 있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춤을 잘 춰야 된대요. 춤이요? 예, 네, 밤마다 이제 선상 파티가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저 크루즈는 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뭐 인천 한국에 가면 네. 조그만 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탔더니 막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춤이 그런 춤을 막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하여튼 춤, 뭐 예, 예. 그런 춤을 했다고 좀 봅니다. 아, 일단은 예, 좀 이렇게 농담 자체가 좀 고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디디 글로벌, 텐센트 뮤직 같은 중국 기업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핀티오티오도 그렇고 바이두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규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등하는 거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 장처럼 계속 올라올 수밖에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올라오면 얼추 좀 빠지는 거고 많이 빠지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현재 중국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시 만약에 디디 글로벌 같은 이제 그 중국 기업에 어차피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예, 좀 뭐 상황이 좀 바뀌는 걸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국 규제 뭐 한번 하면 상당히 시간 동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지금 장 시작하기 4분 전에 한번 프리마켓 종목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장이 딱 읽혀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또 반등했던 기술주는 약간 약하죠. 네. 네, 지금 보시는 아마존 소폭 마이너스, 애플도 소폭 마이너스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주 왼쪽 하단이 금융주거든요. 금융주가 대부분 다 한 2% 이상의 거의 어제 빠진 거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네. 어제는 하루짜리 하락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빠진 것을 다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에너지도 역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딱 색깔이 진한 색깔인데 안 보이시죠? 딱 요 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GM과 포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예. 좋은 보고서 때문에 GM이 한 5%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GM의 친구죠. 예, 포드가 또 한 3% 올라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뭐 어제 빠진 거는 하루짜리 하락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더뎠던 종목 중 하나가 디즈니였거든요. 디즈니가 네. 이제 원래대로 치면 6월 달에 이미 디즈니가 또 유람선이 있더라고요. 자체 유람선이 네. 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띄웠거든요. 근데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오늘인가 그 파우치 박사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 네이처인가 거기 이제 쓴 거에 봤더니 네.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백신사들이 잘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 멘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행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역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기술적 약간 쉬고 어제 빠졌던 것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보는 또 하나의 저는 항상 재미있는 게요. 네. 앞에 이제 중국 증시 짚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본부장님이 미국 증시 짚어주시면 사실 오늘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잠깐 조정 장세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장세 이런 거는 예외라 하더라도 몇 주 동안 쭉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나이키였어요. 아까 오전부터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중국은 계속 애국 그 소비 심리가 있어서 네. 자국의 브랜드와 자국의 여러 가지 패션에 대한 주가도 실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데 나이키는 아시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이키사에겐 악재일 것 같은데 나이키도 오늘 하루 조정된 거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달려왔었거든요. 맞아요. 5일 연속. 저는 그런 것들은 가끔 제가 야 이게 주식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설명 안 되는 게 있죠. 네. 예, 그 설명 다 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저는 뭐 다 그럼 주식창만 쳐다보게요. 그래서 어려운 네.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그러니까요.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쫙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스스로 선택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그 인사이트나 깊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들으신 다음에 시장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정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어떤 큰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조정은 조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지금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1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공매도 쳤던 분들이 다 사실 안 됐거든요. 공매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시작하시기 예. 전에 어차피 약간 1분 남았으니까요. 저 본부장님 그 얘기 한 번만 살짝 우리 저 청취자들께 해주세요.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조언 주신 거 있었잖아요. 교수님 항상 시장은 롱의 포지션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승자였어요 라고 하신 거 예.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아니 12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물론 빠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미국도 보통 한 1년 5개월, 1년 8개월 평균 네. 하면 한 10% 조정이 나옵니다. 그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조정에 굉장히 특히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을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늘 연말 가면 네. 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메이저의 관계를 수익률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네. 늘 이제 개인들이 지는 모습도 맞아요. 보여줬고. 예. 아까 저 어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다. 해서 중국 갔더니 또 후광통에 또 한 번 또 크게 당했고. 네. 그다음에 아 이게 아닌가요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원래 미국 처음에 뭘로 하셨냐면 유가로 먼저 하셨어요. 유가 네. ETF. 근데 그것도 또 한 90% 이상 손실을 보셨거든요. 그다음에 17년에 비트코인도 한번 걸어보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또 했고 안 됐고. 네. 계속 안 됐던 그런 추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언짢으신데 미국은 다르다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시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크게 돈을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비관적으로 얘기할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오늘 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한 30% 보유하시고 그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가 많이 빠진 우량주에 저점 매수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말은 길어지고 전략 준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30% 환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아. 이 부분들, 뭘 팔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그 저점이라는 게 언제 사야 하는 게 저점이냐, 만약에 그 자체가 그냥 듣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내가 실체를 옮기려고는 개인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게 그렇네요. 주식을 일부 팔아서 현금을 남기는 거거든요. 물론 돈이 들어오면 좋겠죠. 네네. 근데 그건 뭐 현금이 좋은 기업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 상태에서 쭉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종목들은 한번 잘 담아보시고요. 그걸 쭉 장기 보유하시면 제가 아마 3프로 방송에 한 1년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더 나오셔야죠. 왜 뭐 제 건강상?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 S&P 500이 0.5% 예, 플러스 났습니다. 다우가 0.6% 플러스고요. 나스닥도 역시 0.25% 플러스. 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제 시장에 빠진 거에 한 반 정도는 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한번 예, 맵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예, 빅테크도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까지 다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현재 상승 중에 있고 나이키도 올라가고 있고 뭐 거의 다 녹색의 물결입니다. 거의 다 녹색의 물결이죠. 다 올라가는 모습. 특히 산업재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특히 금융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오히려 어제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도 역시 마지막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그 아프게 할 그런 요인은 앞서 보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금요일 날 이렇게 퍼런 창을 보고 집에 갈 수 있어서 기분은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까지 안 좋았으면 마음도 무겁고 그죠? 그렇죠. 예, 불금이 예. 안 좋았을 뻔했는데. 예. 어떻게 뭐 아, 지금 격리 중이시죠? 가족분들하고요. 예, 같은 집에 있지만 격리 예. 중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아, 그래요? 전화가 수시로 나오고 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위치가 가만히 있어도 오르더라고요. 왜 가만히 아, 있냐. 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있습니다. 근데 아, 정말 그렇구나.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네. 격리 중인데 말이죠. 네. 예, 우리 집사람은 이미 두 번을 맞은 사람입니다. 네? 해외에서 두 번을 맞고 그런데도 오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여기서 이제 뭔가 공통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증명서가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공무원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제일 위험한데 저는 두 번 다니고 있고 두 번 맞으신 분들은 집에서 막 감금 나고 이거 진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 말씀해 예, 주셨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뭐, 예. 예.
자, 오늘 장보 부장님의 깔끔하고 아주 또 미래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속 시원하게 주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고요. 그때는 또 슈카님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